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몸에 좋은 연어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나요? 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세 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헤비크림과 딜을 이용한 오븐 구이입니다. 우선 레몬즙이나 생강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쿠킹팬에 버터를 발라줍니다. 올리브오일을 스프레이해도 되지만 오늘은 더 풍부한 맛을 주는 버터를 이용했습니다. 연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혈관 건강, 심장 건강, 성인병 예방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연어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스에 들어갈 딜을 잘게 잘라줍니다. 또한 연어는 조리법은 다양하지만 맛있게 요리해서 먹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헤비크림 4분의 1컵, 디전 머스터드 1티스푼, 그리고 다져둔 딜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를 연어 위에 발라줍니다. 에어해둔 380도 오븐에서 30분간 구워줍니다. 연어를 오븐 구이했을 때는 후라이팬에서 요리했을 때와는 달리 속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테리야끼 소스 연어구이인데요. 간장, 미림, 정종을 같은 양으로 넣고 설탕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소스 만드는 영상이 저의 실수로도 사라졌네요. 중간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적당히 졸여지면 슬라이스한 생강을 건져내고 녹말물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테리야끼 소스를 만들어두면 정말 간편하게 연어구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연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어에 레몬 주스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곁들일 야채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우스터 소스 1테이블스푼, 레몬 주스 2티스푼, 식여자 2티스푼, 매요 2테이블스푼, 설탕 1티스푼, 소금 약간입니다. 그리고 사과즙 3테이블스푼은 먹기 전에 뿌려줍니다.
밑간에 둔 연어를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준비해둔 샐러드와 소스, 연어를 보기 좋게 담아줍니다. 먹기 전에 샐러드 소스에 사과즙을 믹스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테리야끼 연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연어 피망 볶음인데요. 연어 한 팩을 싸면 두껍지 않고 조금 얇은 부분도 있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짜투리 연어로 맛있는 볶음 만들어 볼게요. 레몬즙이나 생강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피망은 사각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연어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오늘 요리는 각기 다른 조리법의 세 가지 연어 요리인데요. 이 요리는 가장 한식상 차림의 밑반찬으로도 잘 어울리는 요리이고요. 간편하게 식당에서 야채와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맛도 있어서 제가 즐겨서 하는 요리입니다. 연어가 노릇하게 익고 난 후에 준비해둔 피망과 양파를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여기에 홈메이드 다마리 간장과 캐니언 페퍼,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도 됩니다. 불을 줄이고 조금 더 졸여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연어 요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